소설 썼다 생각하고 잊으면 돼. 꿈꿨다 생각하고 지우면 돼. 어떻게 책임져? 미쳤어. 미쳤어. 어떻게 책임져? 어떻게 울고 어떻게 울어? 미쳤어. 이긴 뭐리죠? 간밤에 악몽이라도 꿨나? 일찍 나오셨어요. 아, 커피 안 드셨죠? 마셨지. 당신이 업무 시간 전에는 안 타주니까. 그든요? 깎았지. 당신이 회사 업무 이외에 개인 업무는 안 한대서. 저 물고기 밥은요? 화분에 물은요? 너 제발. 제발 좀 뭐라도 시켜주세요. 내 방에 등이 나간 것 같은데? 야, 예, 저 당장 서울대 다녀오겠습니다. 정비서? 네. 내 얼굴 보기 싫은 거 매우 잘 알겠지만 그래도 얼굴은 좀 보면서 일하지? 안타깝게도 난 당신 하나밖에 못 보는데. 여보세요? Hello. It's me. 옛날 생각나네? 즐거운 밤을 보냈음. 이제 우리 입 맞춰야지. 어떻게? 뒤탈 없이 잘 정리했겠지. 네 특기대로. 그게요. 양쪽 어머니들끼리 약속을 잡으신 것 같은데 대표님이 아예 나오지도 않으셨다 그러면 회장님도 노여워하실 테고 저희 보스도 바람 맞았다 집에 그렇게 말하기가 그래서. 그래서? 저희 보스께 양해를 구하고 그 두 분이 잘 만나고 왔다 그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어떻겠냐고 했는데. 내가 그 자리를 나갔다고 했다고? 네. 두 분이 맞지? 그 진짜로 만나신 거죠? 여보세요? 너 깔끔하게 잘 정리했네. 그럼 나도 집에 그렇게 얘기할 테니까 그 남자 휴대폰 번호 좀 불러봐봐. 예? 아, 니네 보스 말고. 여기 오니까 옛날 생각나시죠? 월급 날마다 왔었지. 네 엄마랑 나 도안배 회장님 모실 때. 하, 그때 진짜 엄마 돌아가지고 돈 없어서 유학 못 갈 뻔하다가 회장님이 딱 등록금 내주시는 바람에 우리들이 여기서 돈가스 잔뜩 시켜놓고 파티했었잖아요. 그날을 어떻게 잊겠니? 내가 너 때문에. 저 때문에 뭐요?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기뻤는데. 대주야. 네, 누나. 알지? 무슨 일이 있어도 난 네 편이고 무슨 일이 있어도 넌 내 편이라는 거. 걔 왜 웃어? 그때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봤는데 일찍 왔네? 응. 야, 이거 왜 여기 있어? 뭐? USB? 너가 나 보라고 줬잖아. 우리 전에 키우던 강아지랑 똑같다고. 왜? 아니야. 야, 오늘은 딴 얘기하다가 떼넘기지 말고 네가 아껴뒀던 그 비밀 얘기 좀 들어보자. 민희가. 응? 나 회사 관둔다. 뭔 헛소리를 그렇게 진지하게 하냐? 사표 제출하기 전에 너한테 미리 말하고 싶었어. 다음 달까지만 일하려고. 왜? 왜? 넓은 세상. 모히또 가서 몰디브도 한잔하고 낯선 여자랑, 응? 로드무비도 찍고. 안 돼. 민희가 7살 때부터 20년 넘게 내 옆에 붙어있던 놈이 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사표야. 안 돼. 7살 때부터 지금까지 27년을 네 옆에 있었으면 떨어질 때도 됐잖아. 아, 안 돼. 나 너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런 줄 알아. 여기 끝. 나 간다. 난 언제까지 네 따까리를 해야 되냐? 뭐라고? 놔줘, 민희가. 그래야 네가 살아. 감사합니다. 근데 왜 불도 안 켜시고? 아, 이게 등이 나갔는지 안 들어오더라고요. 아, 먼저 퇴근하세요. 전 알아서 들어갈게요. 아, 네. 고마워요. 10만, 11만, 10. 2만 언니 이것도요. 아, 주차비도 나한테 청구하는구만. 의상 대여비랑 머리 세팅비 안 받은 걸 다행으로 알아라. 어젠 정말 죄송했습니다. 가져, 이 돈으로 족발이나 뜯게. 먼저들 가 있어요. 나 사무실 가방 가져갈게.
아, 자키. 누구야 당신? 당신이지? 당신 여기 어떻게 알고 들어왔어? 너 누구냐고? 맞지? 정규서,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이 나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누구세요, 본부장님? 뭐? 아니, 이거 모자람. 이거 칼이나. 흔한 칼이에요. 누구나 책상 서랍에 하나쯤은 다 있는 그런 흔한 칼. 이 사람. 없으세요? 근데 기사님이 왜 내 방에 계셨던 거예요? 아까 분명 퇴근하라고 했던 것 같은데. 등, 아까 본부장님이 등 때문에 불편해하시는 것 같아서요. 제가 조명은 좀 만질 줄 알아서 고쳐볼까 하고. 근데 왜 아까는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시고. 99 81 29 18! 귀찮죠? 아니 칼 크고 좀 스쳤다고 뭔 놈의 또 CT야. 이번 시도 남으니까 내준 줄 알아. 아, 그럼 약이라도 줘서 고쳐놓든가요. 나 기사를 죽일 뻔했어요. 내가 병원 말고 감옥 같은 데 들락날락거려야 그때 두부 넣어줄래요? 여전히 아무도 안 보여? 여전히 딱 한 사람만 보이네요. 야, 오늘은 이거 맞고 좀 쉬고. 야, 자네가 그토록 기다리던 박방 미국에서 왔으니까 내일 진찰이나 받고 가. 가능할 사람 누구 하나 부르고. 오네요. 예. 저기 가능할 사람. 경찰에 다시 협조 요청해요, 본부장님. 아니 이게 다 범인을 못 잡아서 예민해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에? 다 도와로. 아니 다. 저. 어, 기사님. 괜찮으십니까? 그 아까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어두워서 순간적으로 본부장님인 줄 몰랐는데요, 뭐. 예,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편히 쉬시고 필요한 일 있으시면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찾습니다, 보스. 어디 불편한 데는 없으시죠? 어. 그 물 저기 있으니까 당신은 저기 가서 저기서 다. 오, 시간 벌써 이렇게. 저 그만 가보겠습니다. 간다고? 어. 그래, 당연히 가야지. 퇴근 시간도 훨씬 넘었는데. 가야지. 정비서. 네. 늦었는데. 택시 타고 가. 어, 아닙니다. 제가 좀 멀리 가야 돼서. 타고 가. 제 걱정은 안 하셔도. 왜 걱정을 안 해? 지금 내 꼬라지 안 보여? 당신 없으면 사람인지 원숭인지 도깨비인지 귀신인지 천지분간을 못하는데. 가. 당신마저 어떻게 되면 내 옆엔 정말 아무도 없을 테니까. 보스한테 뭔 일이 생겼겠지. 그거 뒤처리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을 테고. 고맙다. 둘 덕에 다리는 못 쉬어도 내가 입은 쉰다. 자. 뭐야? 출국 선물. 그 유심칩인가 뭔가 끼우면은 외국에서도 뭐 쓸 수 있다니까. 그 오래된 거 이제 주고 이거 들고 가. 아싸. 정갈이, 너 눈물 1mm라도 흘려라. 공항에서 울고 불고 비행기 안 타본 것들이 나은 짓이다. 나야! 가서 오빠가 못 본 넓은 세상 다 보고 을에서 갑으로, 천민에서 귀족으로 꼭 금이 안양해야 된다. 엄마한테 인사해. 아, 진짜 망상장애. 엄마가 어딨다고. 안 보인다고 엄마가 없냐? 그럼 이 인간한테는, 어? 세상에 엄마도 없고 우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게? 엄마는 어디에나 계시고 어디에서나 우리 보고 계시니까 먼 길 가기 전에 인사해, 얼른. 지는 거 재능 없으니까 여기서 들어가. 언니야, 내 말 잘 들어. 지금까지 언니 무시했던 사람들, 괴롭혔던 인간들, 내가 반드시 언니 앞에 무릎 꿇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 언니가 나한테 실망한 일이 생겨도 그렇게 이해해주라. 이게 모두를 위한 길이었다고. 아이, 쓸데없는 소리. 얼른 들어가. 아, 가.